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이고요. 6시 35분 정도 되었습니다. 조금 밝아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저희 아이들 스프레이, 오늘은 이슬이 하나도 안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스프레이를 살짝 해주고 아이들 이렇게 오늘은 여기 하우스 앞에 쪽에 아이들 눈맞춤하고 출근할게요. 자, 목요일 아침 오늘도 열심히 눈맞춤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기 끝에서부터 할게요. 자, 이 아이는 누워 계신 원종 프리티 누워 계신 수영으로다가 누워 있는 수영으로다가 이렇게 켜고 있는 요쪽 편에는 제가 먼저 키우고 있던 아이들이고요. 요쪽 편에는 이제 작년에 제가 데려왔던 아가들 이렇게 합식을 해줬어요. 합식을 해줬고 요거 파페스 로즈철아. 이거 파페스 로즈철아. 겨울에는 잎단들을 좀 떨궜다가 새로 나오는 잎장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저희 파피스 로즈철아는 언제 빨갛게 물이 들지 기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올해도 물을 들여줄지 어떨지는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파피스 로즈철아고요. 자, 이 아이는 레드핑크철아예요. 레드핑크철아가 이쪽 편에는 얼굴이 많이 풀렸어요. 이쪽에 이제 철학기가 조금 있기는 한데 이 레드핑크철아 두 아이 같은 아이랍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 이 아이는 제가 방향을 좀 돌려놔줬어요. 자, 레드핑크 철아가 이렇게 두 아이가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백봉이에요. 백봉 묵등이 잘 자라고 있고, 요거는 이제 푸르수연이고요. 자, 이 아이는 살로예요, 살로. 살로, 그 사이에서 이렇게 낑겨 있고요. 자,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저그 미네르바라는 아이, 제가 두 포트인가 세 포트인가 이 아이 합식해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살금살금 물 들어오면서 손톱 끝이 살짝 물 들어오는 느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 아이는 저기 멕시칸 스노우볼이고요. 이 아이들도 합식이들 잘 자라주고 있고 미니 자수 정도 아이들이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어요.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줄까? 아직까지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부캐 아이들. 부캐 아이들도 이렇게, 이 아이들도 두개 화분에 자라고 있던 아이들, 합식해줬던 아이들인데, 작년 가을에 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부캐 예쁜 모습 해주고 있고요. 요 먼노하고 요 먼노는 두 아이가 이도 등 맞대고 있던 아이, 이렇게 분리해가고 제가 올 봄에 데려다가, 이 아이 이벤트 당첨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아이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저기 따로따로 분리해갖고 잘 크고 있습니다. 올여름 이 자리에서 잘 이겨내줬어요. 먼노 두 아이 이렇게 크고 있고요. 자,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저기 제 이름이 뭐더라? 잠시만요. 아, 무슨 적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아,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이 아이 선물 받았던 아이였어요. 풀분에서 자라고 있다가 여름에 한번 엎어지는 바람에 상처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풀분해서 어제 보니까 잘 자라주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군생활을 잘 이뤄주면서 그래갖고 어제 제가 풀분해서 탈출시켜서 여기 자리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맞아요, 이 아이. 자, 클레오파트라 맞아요. 이 아이 클레오파트라 선물 받았던 아이였고요. 다시 어느 집으로 가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기까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자, 요 아이는 아이시 그린 군생아가 아유 따글따글하게 굳혀지고 있죠. 이 아이도 잘 자라주고 있고요. 여기 먼노는 보여드렸고 요 아이가 에코멜리르 엄마하고 군생 아가들이에요. 이게 한 몸이고 저쪽에 하우스 안쪽에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에코멜리르 아가 하나 따로 떨어져 나온 아이 있죠. 그 아이가 이제 이 아이들 중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보기 싫어서 제가 따로 분리해서 심어줬던 아이였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에코멜리르, 요 군생 아가들도 이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멕시칸 로라라는 아이. 멕시칸 로라 맞나? 자, 맞아요, 맞아. 이름들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막 헷갈립니다. 멕시칸 로라라는 아이, 이 아이는 지난주에 제가 분갈이해서 요 자리에다 자리 잡아준 아이고요.
그리고 요거에는 백장미, 백장미도 사과 화분, 요런 화분에 심어져 있었는데, 제가 이것도 이제 멕시칸 로라랑 분갈이 해가지고, 이렇게 무한 모아서 동그만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놓은 아이예요. 그리고 요거 러블리 로즈도 어제 제가 요거에는 어제 분갈이 해줬어요. 밑으로 조금 내려앉히고 공간이 조금 비었던 자리에 저쪽에 입꼬지 아이들이 크고 있던 러블리 로즈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합식을 해줬답니다. 풍성하게 러블리 로즈고요. 요 아이들은 온슬로우예요. 요 온슬로우 제가 최근에 데려온 아가인데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서 굳히려고 이렇게 지금 조금 쪼글쪼글해요. 물을 먹기는 했어도 많이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어서 많이 못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현재는 약간 쪼글쪼글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루멘탈이라는 아이, 블루멘탈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 요거는 덴트라 잼이고요. 덴트라 잼 제가 초창기 조금 지나서부터 키웠던 아가들인데, 요 아이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요것만 남았던 아이예요. 이 아이하고 이제 저쪽에 있는 덴트라 잼하고 같이 이제 합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레드베리. 요 레드베리는 지난달에 제가 이벤트 당첨돼서 데려왔던 아이고요. 요 피치스 앵크림도 제가 어제 분갈이를 다시 해줬답니다. 요 아이가 입장들을 좀 떨궈가지고 목대가 이제 많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뽑아봤더니 역시나 뿌리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도 좀 잘라주고 이렇게 앉혀가지고 다시 심어준 피치스 앵크림이에요. 목등이. 그리고 퀴어리스라는 아이들도 이렇게 이 화분에서 오랫동안 함께 해주고 있는 아이고요. 여기 양진이, 이 아이들도 양진 사모 아이 잘 지내고 있고, 얘는 라조야예요. 라조야. 보니까 또 하얗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핀셋을 갖고 왔죠. 자, 라조야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 아이가 크레용이라는 아이, 요 크레용이라는 아이도 지난달 10월달에, 지금 10월달이구나. 9월 20 며칠날 제가 데려왔던 아가. 크레용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뒤에 입장들이 물이 새곰새곰 들고 있어요. 그리고 라멜라데 철아, 요 아이들은 콩분에 살고 있던 두 아이 제가 이렇게 합식해 놓은 아이들이에요. 요 공간이 비어서 여기다 이렇게 내놨고요. 요거는 또 이제 화이트팜 군생아가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요 아이가 댄싱 버드라는 아이인데, 댄싱 버드도 여기가 하나가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그 목대 잘라가지고 제가 목대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아가 댄싱 버드. 여기는 이제 생장점이 현재 없어진 아이고요. 댄싱 버드도 반토막 난 거죠, 올여름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크고 있고요. 얘는 샤벳이라는 아이인데 샤벳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이쁩니다. 그 사이에서. 자, 맑은 아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크고 있고요. 요 아이는 맑은. 요 아이는 맑은이에요. 요 맑은은 제가, 요 아이도 얼마 전에 제가 데려왔던 아가. 요 사이가 지금 자리 잡아가는 중이어가지고 조금 사이가 비어 있어요. 이렇게 하얗도 좀 보이는 거. 그 사이에도 하얗이 많네. 맑은이고요. 그렇게 풍성하게 예뻤던 나나 후쿠미니들. 여름에 나나 후쿠미니가 진상인 것 같아요. 현재 이렇게 크고 있고요. 자, 이 아이는 핑크베라금. 핑크베라금 이 아이, 지난번에 제가 데려온 아이는 여기, 그 전에 봄에 데려와서 키우던 아이들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 합식해 놓은 아이들, 핑크베라금. 그리고 이 아이는 빅레드 철아인데 올여름에 고생을 좀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 아이는 후레쉬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에벗. 에벗도 제가 최근에 데려온 아이고요. 체리라인이라는 아이는 저쪽에 베르테르 군생아가 데려올 때 이 아이는 서비스로 주셨던 아이예요. 그리고 얘도 최근에 데려온 아이, 백노 두포트 이렇게 합식해준 아이들입니다. 백노. 파나메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이 아이가 제가 6월 15일날, 한여름에 데려왔던 아이거든요. 파나메라가 지금 현재 라인을 이렇게 그려줘 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당행금이고요. 몰라코도 이런 모습. 아, 옐로우 멜로우 좀 보세요. 아이고 이쁘다. 이뻐. 이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피치민트가 얼굴들이 따글따글하게 굳혀져 가지고
너무 예쁘게 물들어 있어요. 요 방향을 좀 요렇게 또 돌려놔줘야 되겠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돌려놔주고 이렇게 놔야 되겠네. 피치민트 하나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종 벽원이고요. 이 아이는 벽원. 지금은 이렇게 하얍지는 모습이 이쁘지 않지만 봄에 되면 꽃이 이쁘잖아요. 그리고 여기 방부목 화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퓨어 러브, 콩란 이렇게 합식돼 있는 아이들. 아, 얘는 이스펙트리아 철화예요. 요 아이 이스펙트리아 철화. 삼모판에 살고 있던 아이 제가 이쪽으로 심어놓고서 잘 자리 잡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꼬맹이들하고 잘 있고요. 요쪽은 또 이제 둥근잎 비치오리데가 가운데 심어져 있죠. 토끼들 이렇게 잘 있고. 여기는 화재하고 고냥이, 고양이 이렇게 방부모 화분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제 핑크 백봉이라는 아이예요. 핑크 백봉도 입장이 많이 뚱뚱해졌고, 요 아이도 입장이 많이 짧뚱해진 짧뚱해진 아이예요. 요 아이도 저희 옥상에 온 지 한 2년 차 되어가는 것 같아요. 현재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요거는 석연화 입구화가 요 아이가 사이클론이라는 아이고요. 그리고 오렌지 콜라라는 아이가 현재 이렇게 물들어 있는 상태예요. 이름표가 너무 커요. 화분에 비해 갖고 오렌지 콜라라는 아이. 그리고 레드베리 철아. 요 아이 이렇게 세트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하나씩 볼게요. 자, 이렇게 요 아이는 핑크 플로라. 요 아이가 크로마츠라는 아이예요. 요즘에 크로마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작은 아이 이렇게 구입해 갖고 심어 놨는데 너무 예쁘게 자라주고 있고요. 블로리아, 여기 살짝 화산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블로리아도 빨그스름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 요거는 이제 화이트팜 군생아가, 조그만한 군생아가 제가 구입해갖고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예요. 예쁘게 자리 잡고 있고, 요 아이는 화요비라는 아이, 화요비. 손톱 좀 보세요. 아이고,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노란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여기 화상 입은 자리예요. 제가 묵둥이여가지고 구입했는데 묵둥이여서 분갈이해갖고 그냥 꺼내놨더니 골드젤리예요, 골드젤리. 요 아이가 이렇게 화상을 이 자리에, 저녁 햇살에 이렇게 타버렸어요. 자, 이렇게 탄 아이도 있고. 자, 요 아이는 미스진이라는 아이. 이렇게 이벤트 당첨됐던 요 화분에다가 미스진하고 독샴하고 이렇게 심어놨었어요. 이렇게 잘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여기 하우스 앞에 쪽에 요쪽 편의 아이들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목요일 되시고요. 자, 앞으로 가서 파나메라. 파나메라 라인 좀 보세요. 아우, 너무 이쁘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